하드셋, 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518 전시 중저의 심체과로 동법 신문기장판 2회도 172페이지 195번에 단시간 걸어서 보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사마에럴 TV 실제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 추천합니다. 1번의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의 1주간 소정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입니다. 2번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방금 앨범의 비례조건 원칙.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방가로 2번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동그라미 2번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2번 임금의 계산.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산정 단위는 시간급여 원칙. 동그라미 3번 초과근로. 방가로 1번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양가로 2번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4번 휴일 휴가의 적용. 양가로 1번 주휴일 출산휴가 1급 통상 임금의 기준으로 지급. 양가로 2번 연차 1급 휴가 시간급의 기준으로 지급.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방가로 3번의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동그라미 1번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단시간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직하게 변경되는 경우 동의. 173번 3번에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방가로 1번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에 동그라미 2번의 주휴일. 동그라미 2번의 연차 7휴가. 방가로 2번에 기타 적용 제외. 동그라미 2번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근로자 퇴직급여 제도. 동그라미 2번에 고용보험상의 고용보험. 동그라미 3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규정. 4번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우선 고용을 누르고 있는 사용자는 통상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종사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번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 처우 금지. 사용자는 동그라미 2번에 단시간 근로자의 임의로 동그라미 2번에 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일한 한 번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종사하는 동그라미 4번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동그라미 2번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6번 보복적 불리한 처우 금지.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 신청, 노동위원회의 참석 및 진술, 시정령 불이행위 신고, 근로기관에 대한 통고 등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7번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명시사항. 1번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동그라미 2번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동그라미 3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및 지불 방법에 관한 사항. 동그라미 4번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동그라미 5번 취업의 장소와 종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동그라미 6번 근로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OX짐은 풀도록 하겠습니다. OX짐은 양아랩은 단시간 근로제랑 4주 동안 총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운을 종사하는 통상 근로제의 4주 동안의 총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제를 말한다. X, X냐면 1주 동안의 통상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제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제를 말한다. 양가로 2번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X.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지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양가로 3번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유급주의 휴일을 주지 않아도 무방하다. X.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만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양가로 4번에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여성 근로자에게는 생일휴가를 주지 않아도 무방하다. X.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양가로 5번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때에는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양가로 6번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 조건은 모든 사용자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X.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 조건은 당해 사업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양가로 7번. 사용자는 통상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자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7번의 X. 단시간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양가로 8번.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의 명의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X.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여서는 아니 되죠. 174페이지에 196챕터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의 차별 시정을 보겠습니다. 196챕터 1번 차별 처우에 대한 시정 절차의 개시. 양가로 1번 근로자의 시정 신청에 따른 절차의 개시.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 근로자는 차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1일에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 양가로 2번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통보에 따른 절차의 개시. 동그라미 1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의 명의로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용자가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동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근로자 및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번에 차별 처우에 대한 시정 절차. 1번 조사와 신문. 시정 신청이 접수되면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당사자에 대한 신문을 하여야 한다. 방가로 2번 입증 책임. 차별과 관련한 분쟁의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방가로 3번 시정 명령 기간 결정. 동그라미 1번 노동위원회는 조사 신문을 종료하고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시정명령을 발하는 때에는 시정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3번에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행위 중지, 금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또는 적절한 배당 등이 포함될 수 있다. 175번에 동그라미 3번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있는다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않냐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4번에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시정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또는 차별적 처우가 없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방금 4번에 재심 신청 및 행정소송의 계기. 동그라미 1번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로 시정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재심 결정에서의 성과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안가로 물론 시정령 또는 기각 결정이 없죠. 재심 신청 기간 또는 재소 기간 이내에 재심 신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령 기각 결정, 차별적 처가 없다는 결정 또는 재심 결정을 확정된다. 6번의 시정명령 이행사항의 제출 요구. 장관 2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이행자에게 이행사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장관 2번. 시정 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7번에 확정된 시정명령의 확대 효력.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고용노동부 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사업장에 해당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에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다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번의 조정과 중재. 방금 1번의 조정과 중재의 개시. 동그라미 1번 조정.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개시되며 신청이 없더라도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소송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의 중재. 관계 당사자가 미리 노동위원회의 중재 결정을 따르기로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경우 개시된다. 3번의 조정과 중재 신청은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하나 노동위원회에 성당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방가로 1번의 조정과 중재의 시간. 노동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위원회를 개시하거나 중재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중재 결정을 하여야 한다. 방가로 3번의 조정안의 수락 또는 중재 결정. 관계 당사자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조정안과 중재 결정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76페이지의 OX 진보였습니다. 양가로 1번에 기간제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경우는 노동위원회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부터 3월 이내 시정할 수 있다. X.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된다. 양가로 2번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차별적 처우에 시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차별과 관련한 분쟁의 금지금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차별 X인데요. 왜 X냐면 차별과 관련한 분쟁의 금지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양가로 3번에 노동위원회는 차별 시정 사건에 대해서 직권으로 중재를 개시할 수 있다. X. 조정은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지만 중재는 관계 당사자가 미리 노동위원회의 중재 결정에 따르기로 투여하여 중재를 신청한 경우만 할 수 있다. 양가로 4번 관계 당사자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조정안과 중재 결정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동그라미 양가로 5번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이유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5번 X 2배가 아니라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6번에 노동위원회는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행명령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행사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양가로 7번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용자가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8번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용자가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동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9번에 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 동그라미. 여기까지 한번 읽고 다음 거 여사도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